부동산 꿀팁의 김 소장입니다. 오늘 소개할 매물은 경북 성주군 가천면 신계리에 있는 가족 납골 비석 묘지터 또 컨테이너 힐링 공간 주말 농막 힐링 공간으로 안성 맞춤인 땅이 하나 나와서 현장에 왔습니다. 차를 몰고 올라오면 됩니다. 우리 땅은 언덕진 곳에 드러진 땅입니다. 제 차가 서가 있는 저 땅은 아닙니다. 바로 앞에 제 차 앞에 정면으로 지금 비닐 언덕계가 지금 뭐야 부직포가 비슷한 비닐 종류의 검은 것으로 지금 풀난다고 사장님께서 덮어놨습니다. 자, 우리 땅 맞은편에는 도로 건너편에는 엠보싱처럼 볼록볼록 산소가 분묘가 보인다 그죠? 한 다섯 기 정도 됩니다. 다섯 기 정도 되고. 자, 무엇보다도 우리 땅은 언덕진 곳에 드러진 땅이기 때문에 뷰가 정말 좋습니다. 정면에 보이는 산이 가야산 국립공원입니다. 1434m 정도 됩니다. 상황봉, 칠불봉이 바라보이는 곳에 위치한 땅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차는 몰고 올라오면 됩니다. 그렇겠나? 차는 몰고 올라오면 됩니다. 자, 새카만 지금 비닐로 덮어 놓았습니다. 자, 우리 땅은 경북 성주군 가천면 신계리에 있는 땅이고요. 부지 면적은 98평입니다. 그리고 이곳의 지역은 생산관리지역입니다. 금폐율 20의 용적률 80% 나오는데요. 구공사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집을 지으면 약 20평 정도 건물은 지을 수가 있습니다. 좀 빡빡하겠죠. 하지만 건물 짓기에는 조금 그래요. 터가 공간이 좁기 때문에 만약에 지적경계 측량을 해서 앞자락에 축대공사를 쌓고 그 다음에 뒤에 지금 우리 땅이 싶어요. 지금 우리 땅 바로 뒤에 지금 고로쇠 나무가 한 그루, 두 그루, 세 그루, 네 그루가 서가 있는데요. 저 지점도 우리 땅이 맞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측량을 하면 다 나옵니다. 측량을 해서 본 땅을 다 찾아서 앞에 축대공사를 쌓고 뒤에 축대공사를 쌓으면은 우리 땅도 충분하게 건물을 앉힐 수 있는 공간은 나옵니다. 지금 상태로서는 조금 협소해요. 공간이 앞자리 축대공사를 안 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쌓으면은 제대로 재평수 다 나오니까 건물을 앉으시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좌향은 이 동남향이에요. 동남향이고 요 밑에 민가가 한 채 보이시죠? 민가가 있는데 저기는 지금 지하수를 파서 생활용수, 식수로 활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따라서 우리 땅을 사는 분은 집을 짓을 것 같은 경우에는 지하수를 파야 되고요. 아니면은 납골 비석 묘지터를 할 것 같으면은 그대로 그냥 활용을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전기요금 뭐 바로 앞에 민가가 있으니까 전기는 땡기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땅은 지목이 묘지입니다. 묘지. 아주 오래전 예전부터 묘가 있었겠죠. 지목이 묘지이기 때문에 지금은 묘가 없습니다. 아주 오래전 예전에 묘는 이장을 해 가셨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묘가 없습니다. 뭐 지목이 묘라서 무조건 안 좋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목이 묘지 같은 경우에는 명당 자리일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땅은 건물을 안치실 경우에는 전용비는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이 집을 짓고 살 때는 대지고 돌아가신 분들이 집을 짓고 사는 데는 묘지입니다. 대지나 묘지나 똑같습니다. 자, 안으로 한번 들어가볼까? 자, 새카만 비닐로 덮어놨습니다. 왜? 잡초가 자라지 마라 뜻에서 땅주인 사장님께서 공사를 하신 것 같습니다.
앞자락에 그 측량을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땅을 다 찾아물려면은 축대공사는 쌓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뒤쪽에도 우리 땅이 저 고로쇠 나무가 서가 있는 저쪽도 우리 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육안으로 봤을 때는 공부산 면적은 지금 98평이라도 육안으로 봤을 때는 50평 뭐 돼 보이나 그래요. 그래서 뒤쪽으로 좀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땅 저 뒤쪽에 있는 땅을 좀 까가지고 앞자락으로 좀 밀어붙여야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또 원래 이 고로쇠 물 많이 뺐겠지. 고로쇠 나무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단풍나무가 고로쇠예요. 자, 그리고 우리 땅 맞은편에는 건너편이죠. 맞은편 건너편에는 엠보싱처럼 분묘가 다섯 개 있다는 거. 뷰가 좋다 그죠. 자, 신계리 용사리 동네를 관망할 수 있는 만큼의 언덕진 곳에 들어앉힌 땅입니다. 용도는 가족 낙골 비석 묘지터 아니면은 콘테이너 하나 갖다 놓고 나만의 힐링 공간으로 왔다리 갔다리 할 만한 그런 참한 공간입니다. 가야산 국립공원이 한눈에 들어오고요. 지금 정면에 보이는 큰 건물, 저건 예전에는 신계초등학교, 용사초등학교 있는 자리인데요. 지금 성주군에서 매입을 해서 오토 캠핑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공사 계속 진행 중이네요. 큰 건물들이 듬성듬성 들어서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인근에는 이제 포천계곡이 있습니다. 인근에 포천계곡, 저 위에 이제 조금 더 올라가면은 만기정이라고 포천계곡 상류가 또 있습니다. 유명 관광 코스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 하단으로 한번 내려가 볼까? 자, 바로 밑에 바로 민가예요. 민가. 전기만 땡기여 마. 이 물을 이용해가지고 농사용 그걸로 용수로 활용하면 되겠다. 그죠? 이 물을 이용해가지고 농사용 용수로 활용을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땅을 사면은 앞자락에 축대 공사를 싸면은 재평수를 찾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앞뒤 자락에 축대 공사를 쌓고 물론 측량을 해야 되겠죠. 재평수 찾아물려면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거 알고 계시고요. 뒤에도 우리 땅이 조금 있다 하는 거 또 알고 계시고요. 자, 자그마한 가족 낙골 비석 묘지터 이런 거 찾는 분한테는 안성맞춤인 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자, 오늘 경북 성주군 가천면 신계리에 있는 가족 낙골 비석 묘지터 콘테이너 농막 주택부지 할 만한 땅 소개를 마치도록 하고요. 부동산 꿀팁도 멋진 매물, 참한 매물 많이 많이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송 때 뵙겠습니다. 이곳은 가야산 국립공원 아래 마을에 있는 곳입니다.